매일매일 미국 주식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STAC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윤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이 양쪽에서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건강 지금 굉장히 잘 챙겨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어, 그럼요. 예. 장 본부장님은 지금 약간 얼굴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일부러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작진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지금 그게, 약간 눈도 충혈되 계시고. 그건 이제 눈이 충혈된 것은 네네. 이제 예, 저도 어제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보시느라. 아, 아니군요. 애플이 제발 실적이 잘 나오기를. 애플 잘 나잖아요. 빌다 보니까. 네네. 어쨌거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이 빠져서 좀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좀 보면서 장을 좀 오래 봤더니 네.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방송 시간이 겹친 날은 네.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 교수님도 한 시간 주무셨다 그러고 우리 장 본부장님도 눈이 충혈되면서 네. 네. 시장 보고 계시고 진짜 이게 상황이 워낙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서 네. 이게 밤새 미국 시장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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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두 분의 이런 노력과 함께 괜찮으신 거예요? 요새 네, 기침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네. 교수님, 괜찮으신 거죠? 네. 이거 방송 계속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야죠.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두 분이 모두 약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위주얼 고주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환영해 주고 계신데 이로키님은 지금 보니까 애플 실적 발표 좋아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안도감이 생깁니다. 내일장에서도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마스터카드, 어닉 서프라이즈 기대합니다. 푸른별님도 안녕하세요. 미주얼 고주얼 생방 오랜만에 보신다고 지금 보니까 애플, 아, 그 영어로 또 써주셔가지고 제가 읽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애플 어닝 EPS 4.99, VS 4.54, 포캐스트 짝짝짝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이렇게 또 많이 쓰세요. 또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푸른별님 걱정해 주시니까 두 분 컨디션 회복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미국 주식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을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매주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알려드림 과연 그 주인공은 뭘지 지금 아까 이루키님이 살짝 언급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그 많은 분들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바로 쓰시는 저는 요새 하루도 안 빼놓진 않아요. 저 요새 그래. 약간 소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네. 뭘까요, 여러분? 제가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어요. 뭘까요? 그 지하철 타도 하고 운전하시더라도 기름 넣을 때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뭔가 그 네. 카드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나왔네요. 이제 카드 에어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잠시 네. 말씀드릴 텐데요. 네. 카드하면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계시는 것이 결국 물론 국내 전용 카드도 있죠. 빅스나 삼성 카드만 쓰는 것도 있지만 그쵸? 대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거로 많이들 하잖아요. 1년에 뭐 5천원 만원 추가해서 하는 거 네네.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인데요. 비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58년에 제일 먼저 만든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심으로 만든 것이 비자 카드가 먼저 나왔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한 2만여 개 기업이 같이 만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카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라이벌 은행들이 야, 전애들이 너무 혼자 독자니까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연합해서 뭐 하나 만들자고 만든 것이 마스터카드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화면 보여드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야, 뭐 마스터카드 로고가 왜 저러냐. 마스터카드로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카드 보시면 마스터카드로 조금에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있죠, 올해. 네. 올해부터 로고를 싹싹 바꾸면서 매년 조금씩 바꾸거든요. 가능할까. 마스터카드는 말을 아예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게 지금 완전 업데이트된 판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거 두 개가 마스터카드의 바로 로고, 현재 로고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영어 뭐 알파벳 하나 없이 동그라미 두 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스터카드 저희가 비자에 대해서는 워낙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마스터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마스터카드가 관련된 시장에서 지금 몇 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자가 압도적인 1위가 맞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비자 다음에 2위가 이제 마스터카드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유니언페이 있죠. 은령카드 중국 분들은 은령카드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뭐 명동이다 어디다 보더라도 결국 많이 쓰는 것이 알리페이 받는다 있고요. 은령카드 받는다는 게 다 있는데 네. 결제 규모로 보면 비자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쫓아온 것이 유니언페이, 은령카드가 되겠고요. 그것보다 약간 모자라서 마스터카드가 업계 3위가 되겠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JCB, 다이너스카드 정도가 4, 5, 6위 정도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도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비자나 마스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가맹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비자 마스터 수준까지 가맹점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수수료 다운하는 노력을 네. 해가 그래서 미국에서 핫 이슈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비자나 마스터가 압도적으로 가맹점 자체가 많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고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1위, 2위, 3위 중에서 3위가 마스터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게 네네. 저도 이제 신용카드 주로 쓰는 신용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원래 비자였어요. 네네. 한쪽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해외 브랜드가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혜택이 제일 좋아요. 오. 네, 제가 그거를 공항 이런 데 네, 혜택 있나 보네요. 네, 파악하고 또 네. 연회비도 살짝 네. 더 저렴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비자 쓰다가 같은 카드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약간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많은 모든 카드 쓰시는 분들이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지만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그 강의나 이럴 때 외부 강의할 때마다 네. 이제 제일 먼저 살 만한 주식으로 비자나 마스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관적으로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성장을 할까? 더 할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틀린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카드를 많이 쓸 정도로 포화 상태인 게 맞는데요. 그쵸. 시각을 넓히시면 보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보면은요. 아시아 태평양은 여전히 10년 동안 330%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비자나 마스터같이 신용카드를 쓰는 인구는 20%가 조금 넘는 정도예요. 많아봤자 30% 될까 말까거든요. 그것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이런 데같이 아직 신용이 사회가 안 된 나라가 여전히 많은 거죠.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이 330%나 10년 동안 늘어날 거고요. 네. 미국은 미국도 87%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140%. 유럽 139%, 중동 아프리카가 392%. 그만큼 아직도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워낙 많고 네. 동전을 예전에 보면 동전을 안 쓰기 시작했지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1,000원짜리 주머니 안 갖고 계시면 엄청 많거든요. 1,000원짜리 써본 거 기억도 못 하신 분 많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 젊으신 분들 위주로는 아예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분 많은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없이 대신해 주는 것이 다 카드란 말이죠. 그 카드의 사용 어떤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제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사실 요새는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아예 신용카드를 우리나라는 넣어서 쓸 수 있고 네.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애플페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관련해서 지금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더욱더 발달을 하면서 이 카드 회사들이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런 기업들 볼 때면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자, 장 본부장님. 네. 이번에는 이제 포춘 이야기를 네. 우리 본부장님이 해주시네요. 네. 예. 포춘을 제가 하고 싶어갖고 제가 뺏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자 마스터카드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비자는 400등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15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 역시 거의 450등 밖에 있다가 최근에 210등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사실 비자, 마스터,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세 개 회사를 모두 보유한 분이 워런 버핏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일찍이 아신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카드사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마스터카드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오늘 점심값도 제가 이 카드로 계산했거든요. 물론 이제 큰 돈 아닙니다만 네. 네,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수수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결제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비자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배당도 크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마스터카드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비자든 마스터든 뭐 상관없이 하나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냥 그 돈을 그냥 거저 먹는 회사라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거저 먹는다?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카드를 긁으면 네. 수수료 가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요. 과거에 잠깐이었지만 그 비트코인이 이런 카드 회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약간 좀 주춤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보통 10초에 한 몇 건이 안 되죠. 결제 건수가. 그쵸.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는 초당 3만 6천 건을 처리합니다. 보통 평균으로? 예, 그만큼 빠른 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결제를 하니까 예, 그렇죠. 순식간에 결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딱 긁었는데 모래시가 뜬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쓱 빼버리면 이제 안, 결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빠르게 결제되는 이런 부분들은 네. 다른 그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실제 해외여행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단말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자든 마스터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든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제 동생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카드를 하나 줬어요. 오.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카드였으니까 예. 근데 그게 결제가 30분이 걸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30분이 걸리나 봤더니 그 레스토랑 안에서는 단말기를 비자나 마스터밖에 안 되고 어디 이제 멀리 가서 그걸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동남아 지역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멀리서요? 예, 예. 어디 그걸 전문용어로 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드깡 깡이라고 하는 거 예. 어쨌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불편했다 그런 예. 이야기 주면은 그냥 또 봤지 또, 예, 또 불편했다고 저한테 예. 그런 이야기도 TMI로 예. 줬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 보니까요 이건 뭐예요? 애플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일단은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한희 교수님처럼 애플 바이신 분들이 네. 갖고 싶어하는 카드입니다. 애플 카드죠. 애플 카드. 아, 애플, 이런 게 있어요. 예, 골드만삭스하고 마스터카드 합작으로 만든 카드인데요. 네. 일단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싶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훌륭한 회사죠. 네. 골드만삭스 역시 훌륭한 회사인데 마스터카드까지 합쳐져 갖고 이렇게 하면 반칙인데 어쨌거나 세 회사 합쳐갖고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핫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 요거 굉장히 또 디자인도 미니멀한 게 예.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카드인 것 같은데 예. 와 이게 미국 산다면 애플카드 발급받고 예.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우현 교수님이 언제 만드실 계획입니까 이 카드? 이게 지금 예.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만 이제 발행되는데 그렇죠. 2019년에 최고 히트 카드가 바로 이 애플카드가 되겠는데요. 이게 티타늄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보시면 앞에도 사람 이름만 써 있고 앞에도 네.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이 약간 현대카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근데 현대카드랑 비교 현대카드 저도 갖고 있지만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뒤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실제로 이게 가장 핫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이걸 네. 사면 무조건 1% 2%를 무조건 캐시백을 해주는데 지난 연말에 애플 오늘 실적 엄청 좋게 나왔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더블 캐시백을 줬어요. 그리고 24개월 무이자 막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4개월 무이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애플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아이폰을 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결제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갖고 이게 작년에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가 물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진 건 아니겠으나 애플이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 상당한 모멘텀이 있던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네. 이거 없더라도 바로 이걸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 애플페이를 연동해서 바로 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갖고 싶죠 저는. 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카드 비교해서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하셨는데 그 퍼플카드나 그 굉장히 높은 카드 있잖아요. 그런 카드는 이렇게 티타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애플카드 요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 이거요? 네. 연회비가 없죠. 연회비가 없다고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 정확히는 얘기가 까먹었는데 네. 이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회비 없는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또 이렇게 애플카드가 연회비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저도 틀리면 제가 내일 수정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스터카드 이야기를 다시 넘어와서 네. 월가에서는 마스터카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 예, 있습니까?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5명이 매수 의견이고 한 명이 보유 의견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미국 기업을 얘기합니다만 네. 저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안 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워낙, 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미 오늘도 썼고 내일도 썼기 때문에 네. 한번 주가를 좀 보시면서 일단은 좀 매수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16일 날 오펜하이머가 최근에 올렸던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345 제시했기 때문에 약한 10% 이상 위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네. 노무라도 역시 354달러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7일 날 보시게 되면 모헤 나단스라는 데에서
365달러 제시하면서 약 20%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구매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요 의견은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오늘 밤에 또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밤에 보시면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 올해 들어서만 목표 주가가 지금 300달러 이상, 300달러 중후반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이전까지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열어둔다면 이것보다 더 높이 목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스터카드의 주가와 목표 주가 추이를 좀 비교한 차트를 네, 준비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지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두 가지 어떤 표정이 나옵니다. 네. 놀라는 표정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포스러워하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예, 이렇게 두 분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나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녹색선을 보시면 그게 목표 주가거든요. 목표 주가 역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수익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그림이 나와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1월 29일이죠. 오늘 장 시작 전에 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87에서 1.94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1.9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55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년 전에 1.55달러에서 만약 1.90이 나오면 얼마나 크게 증가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지 주가 차트만 보지 마시고 실적을 보시면 네. 제가 봐도 바로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카드 회사 중에 저희가 비자카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스터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미주와 고주화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한 주 동안 내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